울산 지역 학생들의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에게만 지원해오던 교복비를 내년부터 울산 지역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동복, 하복 한 벌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월 달에 한꺼번에 동복이랑 하복을 한꺼번에 맞춰야 되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원이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올해 4월 교육부가 정한 내년도 교복 상한금액 30만 1,12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액 지원하는 것이 목표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매년 평균 57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시와 구군에 50% 정도 분담을 요청했고 예산 확보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초등학교 6학년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 중학교 2학년은 최대 15만 원이 지원되는데 교복비와 달리 수학여행비의 경우 상한액이 초과할 경우 나머지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학여행비에 드는 예산은 어림잡아 30억 원 정도로 울산시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래에 또 우리 울산 시민이기도 하고 현재 또 교복음 시민이기도 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예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원 무상급식 실시에 이은 노후키 교육감의 교육복지 정책이 순항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